이 그림이 초상화라면 믿을 수 있겠어?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초상화라 함은 이런 그림들일 거야. 하지만 초상화의 등장인물이 엄청 많다면 단체 초상화가 되겠지. 이 그림은 사진기가 없던 시절 지금의 기념 단체 사진을 대신하는 것이었어. 그래서 그 당시 단체 초상화는 서양화의 한 장르였고 가족 초상화도 여기에 포함되겠지. 그럼 이 초상화를 그린 사람은 누구일까? 바로 네덜란드의 최고의 화가 렘브란트야. 이 작품의 제목은 프란스 반 잉코크와 빌런 반 루이덴브로크의 빈병대야. 그리고 밤에 순찰을 나가는 그림이다라고 생각해서 흔히 야경, 나이트워치라는 제목으로 불려졌어. 그림은 분명히 밤인데 사실 밤이 아니고 낮의 장면을 그린 것이라고 해. 그럼 이게 어떻게 된 걸까? 렘브란트는 주인공을 강조하고 주변을 어둡게 하는 키아로스쿠로 기법을 사용하여 배경을 어둡게 표현했기 때문에 다른 그림에 비해 어둡게 보였을 수도 있고 여기에 광택제가 보태져 그림이 더 어둡게 변한 거야. 보통 그림을 그린 후 마무리 과정에서 그림을 보호하고 광택을 주기 위해 코팅제를 바르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변색되어 그림을 더 어둡게 만든 거지. 이런 이유들로 몇백 년 동안 사람들은 이 그림을 야경이라고 불렀어. 하지만 다행히도 1940년 암스테르담 국립미술관에서 드디어 그 광택제를 벗겨내고 복원하면서 그림 본래의 아름다운 빛을 다시 찾게 되었어. 이 그림은 암스테르담의 시민군 기념 건립회관에 걸릴 여섯 작품 중 하나였고, 그 당시 이 단체 초상화를 위해서 시민군의 대위와 부대원들은 꽤큰 금액이었던 1600길더를 모아서 렘브란트에게 그림을 의뢰했는데, 그들은 당연히 기존의 단체 초상화처럼 모두가 공평하게 멋진 포즈를 하고 있는 장면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겠지. 하지만 이 그림을 보면 어떤 사람은 주인공처럼 나오고 어떤 사람은 뒤에 배경처럼 보이기까지도 해. 아마 돈을 더 많이 낸 사람들을 중요하게 강조해줬다는 말도 있지만 그래도 다 같이 비싼 돈을 냈는데 근엄하고 멋있는 모습으로 영원히 남길 바랬던 의뢰인들은 당연히 기분이 나빴겠지. 하지만 불만과 혹평이 많았던 그림을 그리고도 렘브란트는 당대 잘 나가는 인기 있는 화가였고 그래서 그림값을 물어주지 않아도 됐다고 해. 이 그림은 렘브란트의 그림 중 가장 유명하고 가장 큰 작품이라고 할수 있는데 크기는 가로 4.37, 높이 3.63m로 사람 실제 크기로 그려졌다고 해. 또한 이 그림에서 졸업사진 앨범처럼 열을 지어 정지된 모습으로 그리는 기존의 집단 초상화의 규칙을 깼고 그림 속 인물들이 화면 속으로부터 걸어 나오는 것처럼 연출했어. 이를 위해 무기를 손질하고 대형을 준비하고 있는 듯한 스토리를 만들게 되었고, 창과 깃대가 화폭에 어지럽게 보이며 시민군 사이를 뛰어다니는 아이들, 북을 치는 사람, 그리고 그 앞에 개가 짖고 있는 모습 등 시민군과는 상관없는 사람들도 그림에 넣어 소란스럽지만 생동감이 넘치는 그림으로 만들었지. 그림 속을 자세히 들여다볼까? 이 그림 속 주인공은 누가 봐도 작품명과 동명인 검은 복장에 빨간 띠를 두른 프란스 반 잉코크 대위와 그 옆에 노란색 예복에 흰 띠를 한 중위 빌런 반 루이덴브루크일 거야. 여기에서 대위의 붉은 띠는 네덜란드 개신교 지도자를 상징하고 중위의 노란색은 네덜란드 카톨릭을 상징한다고 해. 이것은 네덜란드 개신교와 카톨릭의 연합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작품이라고 할수 있어. 그리고 그림의 맨 뒤에 둥근 액자에는 그림 속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적혀 있고 왼쪽에 붉은 옷의 남자는 화승총에 화약을 장전하는 모습인데 시끌벅적한 분위기에서도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는 듬직한 남자의 모습으로 보여. 렘브란트는 이를 강조하듯 빨간 깃털의 모자 와 빨간 옷을 입혔어. 보통 렘브란트는 강렬한 색을 사용하지 않았는데 그림에서 보듯이 빨간색을 사용한 점은 특정 인물을 강조하기 위함이라고 할수 있어. 그리고 뒤에 밝게 비치나게 그린 정체불명의 소녀가 있어. 자세히 보면 소녀라기보다는 중년의 여성이야. 이 소녀는 렘브란트의 죽은 아내 사스키아라고 해. 그녀에게는 발톱이 하늘을 향해 죽어있는 닭이 보이고 그 아래로 화약 주머니가 보이는데 이는 모두 시민군의 상징이야. 렘브란트는 그녀를 시민대의 상상 속의 마스크 혹은 그녀를 추모하기 위해 경비대의 수호천사로 표현했다고 해. 그리고 그 뒤로 두 남자 사이에 빼꼼히 보여지는 작은 렘브란트 본인의 모습도 보이는데 그는 이 소녀를 보려고 하지만 앞에 사람들에 가려 그 소녀를 볼 수가 없어. 이것은 그림에서나마 아내를 보고 싶어 하지만 현실은 그럴 수 없음을 표현한 것이야. 렘브란트는 아내 사스키아 초상화도 그렸는데 아내에 대한 사랑이 느껴지는 작품들이야. 1633년도 그림으로 추정되는 이 그림은 렘브란트와 결혼하기 전 해의
그림으로 그녀의 수줍고 앳된 여인의 매력을 표현했는데 파스키아를 봄과 꽃의 여신 플로라로 그려 자신의 사랑을 나타냈어. 그리고 1년 후 그녀와 결혼을 하게 되고 역시나 아내를 꽃의 여신 플로라로 그렸지. 1642년 그녀가 죽을 때까지 그녀는 많은 작품의 모델로 등장하는데 다른 그림과 달리 이 그림들은 작가 자신을 위한 그림이었기 때문에 일정한 규범이나 의뢰인의 취향에 맞춰 그릴 필요가 없었어. 그래서 이 그림은 형식을 벗어나 환상적인 느낌으로 그려진 초상화이고 렘브란트는 자신의 애정을 상징하는 방법으로 그림 속의 꽃과 화사한 아름다운 세계를 만든 것이지. 이 야경이라는 작품 이후에 렘브란트는 하락세를 맞이하게 되는데 작품 완성을 전후해 사랑하던 사스키아가 죽게 되면서 그림은 더욱 어둡고 대중의 취향에서 멀어지게 되었어. 비상업적 그림이나 자화상에 몰두하면서 대중들로부터 외면을 받아 힘든 생활을 하게 되는 거지. 하지만 이 그림은 빛을 사용하여 공간감은 더욱 깊어지게 만들었고 역동적인 구성과 스토리의 도입은 당시 혁신적이었고 기존의 단체 초상화를 무색하게 만드는 것이었지. 이 작품으로 렘브란트는 17세기 네덜란드에 없었던 새로운 장르를 만들게 된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어. 또한 렘브란트는 자화상을 정말 많이 그린 화가이기도 해. 그의 자화상은 현재 회화, 에칭, 드로잉을 합쳐 90여 점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미술사 전체를 통틀어도 유례가 없는 일이야. 렘브란트 그림의 10%나 차지하는 수치인데 그의 자화상들은 유사한 것이 거의 없고 시기별로 기법과 스타일이 다 다르다는 특징이 있어. 이 그림은 그가 숨을 거두던 해에 그려진 것인데 얼굴이 선명하게 묘사된 것에 비해 옷과 배경은 얇게 칠해서 얼굴에 조명을 비추는 효과를 내고 있고 물감을 두껍게 바르는 방식으로 얼룩덜룩한 피부와 흰 머리카락, 숱이 적어진 눈썹과 수염을 여과 없이 그렸어. 그것은 분명 아름다운 모습은 아니야. 하지만 렘브란트는 그의 추한 모습을 결코 감추려 하지 않았고 자신의 모습을 아주 성실하게 관찰했어. 이것은 당시 초상화를 그리는 화풍과는 매우 차이 나는 것이라 할 수 있지. 우리가 그의 자화상을 보며 아름다움이나 외모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 것은 바로 자신의 내면을 끊임없이 들여다보고 있는 성실하게 관찰된 모습 때문일 수도 있어. 같은 해에 완성된 이 그림은 돌아온 탕자라는 작품으로 자신의 또 다른 자화상처럼 보여지기도 해. 이 그림의 내용은 한 아들이 아버지한테서 받은 유산을 가지고 객지를 떠돌며 사창가에서 모두 탕진하고 돼지 먹이로 끼니를 때우다가 고향에 돌아와 아버지의 용서와 환대를 받는다는 성서 누가복음 15장의 이야기야. 렘브란트는 돌아온 아들에게 제일 좋은 옷과 가락지 그리고 새 신발을 주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 먹고 즐기는 성서의 장면을 택하지 않았어. 대신 아들을 짧고 지저분한 머리카락에 낡은 옷을 입은 죄수처럼 표현했고 다 떨어진 신발을 한쪽만 신은 채 무릎을 꿇고 사죄하는 모습으로 그렸지. 그리고 늙은 아버지는 두 손을 부드럽게 얹고 아들을 용서하는 극적인 순간으로 묘사했어. 아버지는 자식으로 인한 지난날의 괴로웠던 감정을 억제하려는 듯 지그시 눈을 감고 아들의 등을 어루만지고 그 얼굴은 한없이 너그럽고 거룩하기까지 한 성자의 모습으로 그렸어. 렘브란트는 아버지와 아들의 인간상 속에서 예수가 죄 많은 인간에게 베푸는 속죄와 구원의 모습을 보여주려 했던 거야. 늙은 아버지의 인자한 얼굴과 어깨를 쓰다듬는 손은 밝은 빛으로 강조했고 오른쪽에 화려한 옷을 입고 지팡이를 짚고 있는 사람은 큰아들과 형제인데 그는 동생을 환대하는 아버지를 매우 못마땅한 표정으로 보고 있어. 이 냉담한 형제들을 렘브란트는 어둡게 묘사했지. 이것은 빛은 사랑과 구원을, 어둠은 시기와 죄를 상징한다고 할 수 있어. 이 작품 속에는 회개와 용서라는 주제가 담겨 있고 이 그림을 통해 자신이 살아온 63년의 세월을 고해하고 있는 자화상처럼 보이기도 해. 렘브란트는 1606년 네덜란드의 라이덴에서 태어났고 그는 재분업자였던 아버지 덕에 부유한 어린 시절을 보냈지. 그는 라이덴 대학에 들어갔지만 공부에 흥미가 없어 1학년을 중퇴하고 본격적으로 그림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어. 그의 초기 작품들은 그 당시 학자들에게 크게 칭찬을 받았고 초상화가로서 눈부신 명성과 재산을 모으고 부유한 집의 딸 사스키아와도 결혼을 하게 되지. 그는 왕성한 작품 활동과 명성이 있었지만 사치스러운 생활로 일생 동안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고 이것은 후에 그의 그림이 인기가 떨어지면서 빚더미에 올라앉게 되는 이유가 됐지. 14년 후 결국 그의 채권자들은 그의 집을 팔고 수집품들을 경매에 붙여서 처분해버렸지. 하지만 그의 두 번째 아내와 아들의 도움으로 완전한 몰락의 지경에서 겨우 벗어날 수 있었고 그 덕택으로 그는 그림에 매진하여 만년의 위대한 걸작들을 그려낼 수 있었어. 그러나 그의 두 번째 아내와 아들도 먼저 죽고 1669년 암스테르담에서 63세의 나이로 그의 인생이 막을 내릴 때는 끼니마저 거르는 생활을 할 정도로 가난에 시달렸다고 해. 그리고 그가 죽었을 때 그에게는
헌옷 몇 벌과 그림 그리는 화구 외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고 교회 소유의 아무 표시도 없는 무덤에 묻혔어. 빛을 훔친 화가. 근대적 명암의 시조. 300여 점의 동판화만으로도 이미 세계 미술사상 최대의 화가. 유럽 미술계에서 가장 위대한 화가. 네덜란드의 역사상 가장 중요한 화가. 이 모든 수식어가 바로 렘브란트야. 버르동김의 보너스 이야기. 렘브란트의 대표적인 키아로스쿠로 기법, 명암의 대비 효과를 사용하여 예술적인 작품을 만드는 것을 의미하는데 3차원적인 물체나 사람을 묘사할 때 입체적인 느낌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명암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사용해. 앞쪽은 선명하고 환하게, 뒤쪽은 어둡고 희미하게. 이건 거리감과 공간감을 표현하는데 좋은 방법 중 하나야. 야경의 작품 의뢰비용? 당시 1600길더는 현재 우리 돈으로 105만원 정도이고 그 당시 노동자는 주당 6.5길더, 연간 300길더를 조금 넘는 수준의 돈을 받았다고 해. 그러면 노동자 연봉의 5배가 넘는 금액이었던 거지. 렘브란트도 너무하지 않아? 시민군에 대해? 암스테르담 시민군은 이 도시의 독립과 자부심의 상징이었는데 14세기에 조직되어 전통적으로 성문을 지키고 치안을 담당했었지만 17세기에는 일요일마다 시가지를 행진하는 형식적인 모임이 되었다고 해. 돌아온 탕자에서 큰아들의 항의와 아버지의 대답. 아버지, 저는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위해서 종이나 다름없이 일을 하며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일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저에게 친구들과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 주지 않으시더니 창녀들에게 빠져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날려버린 동생이 돌아오니까 살찐 송아지까지 잡아 잔치를 베풀다니요.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모두 네 것 아니냐. 그런데 내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왔으니 잃었던 사람을 되찾은 셈이다. 그러니 이 기쁜 날을 어떻게 즐기지 않겠느냐 라고 했대. 62세 제오크시스 모습을 한 자화상? 제오크시스는 누구? 고대 그리스의 화가로 고대 문헌에 수많이 언급되어 있어. 음영법이 훌륭했고 그림을 아주 잘 그렸다고 해. 신들의 모습이나 초상화를 주로 그렸으며 특히 미녀를 잘 그렸다고 해. 자, 여기까지 버르동킴의 보너스 이야기. 안녕.